반짝 추위가 끝나고 포근한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두 평년의 기온보다 웃돌면서 나들이 하시기 좋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상 4도, 내일은 영상 5도로 평년보다도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를 제외한 중북부 일부 지역에는 아침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고 서해안과 내륙 일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독감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호흡기와 위생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중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 소식이 있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내륙 지방으로 안개가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영상 4도, 대전 영상 5도, 부산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낮까지 포근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면서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모레 새벽에서 아침까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눈 또는 비가 계속되겠고요.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예정이니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